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옛날 옛날에는 예쁜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백설공주의 엄마는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새엄마에게는 신비한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말했어요. 새엄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당연히 백설공주님이죠. 뭐? 뭐라고? 백설공주라고? 여봐라, 당장 가서 백설공주를 잡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새엄마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백설공주 좀 잡아줘. 예쁜.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시작. 이렇게 나와. 예쁜. 그래서 백설공주는 어느 작은 집에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침대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왔어요. 안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 앞으로 더욱 찬란해질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 은빛마을은 오늘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 재능이 아름답게 꽃피는 교실, 은빛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